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경외란 단어가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경외란 뜻이 뭘까? 경외. 경외는 하나님 무서운다는 건데 그 무서운 거 두려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우는 거. 뭘 표현해야 될까? 너무 사랑하면 내가 조심스럽고 존경스러움 함부로 못하면서 그런 마음. 왜 사람들이 죄 짓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서, 무서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공의하는 매도 때리거든요. 그건 물론 매도 사랑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대로 따라야 될 때는 그분의 그 두려운 경외감, 그것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외가 가장 기본 마음의 자세인데 또 진정한 경외함은 말씀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 사랑하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명을 크게 즐거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지켜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크게 즐거워. 그 말씀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사랑, 인자, 성품,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마음에 너무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그게 즐거워한다는 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그게 즐거워하십니까? 그게 즐거워하면 지킬 수밖에 없지요. 즐거운데 왜 못 지켜요? 시편 바로 1편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일부러 즐거워하며 말씀이 좋아요. 밥을 맛있게 먹듯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인격의 관계 때문에 사랑 관계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한데 하나님과 이런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사랑이 과했으니까 되죠.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 준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뭐한데 죄인 멸망과 지옥받을 인간들을 뭐간데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게 즐거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즐겁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즐거운 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 사랑해 주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어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누구의 복입니까?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파트가 좋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내 자식이 좋습니까? 아파트 땅도 자식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내 자식이 못됐을 때 그 비통함을 아십니까? 그 비참하십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생해도 자식 마음대로인가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계명을 즐거워 지키면 하나님이 내 속 깊은 것을 아시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데요.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많은 사람 내 자식한테 투자한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잘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이 자식이에요. 태열매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를 다 가졌는데 자식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왜 열심히 돈 봅니까? 왜 노력합니까? 내 자식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주시는데 뭐란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시편 128편은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후대가 손자의 복까지 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요.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고 그의 공기가 연고 있으리라. 이 땅에 부와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을 쓰겠습니까? 부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4절 정직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야, 흑암 중에도 빛이 있다니까. 세상은 흑암이에요. 불황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 있어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4: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정직자가 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정직자 계속 말한 이유를 가만히 볼까? 목사님, 정직자가. 아니,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복이 있다기도 정직자가. 그런데요,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묵상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 만났어요. 그냥 머리로 아니에요. 말씀이 내 생명 와 부딪혔어요. 너무 즐거워요. 말씀이 나를 검이 됐어. 말씀이 생명 영생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정직자로 바꿔줘야 되죠. 한번 오늘 한번 말씀 참 좋네. 그걸로 됩니까? 말씀 먹고 즐기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이 바꿔줘야죠.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줘야죠. 정직자로 바꿔줘야죠. 정직자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정직과 진실함은 승리합니다. 왜요? 진실 정직하신 하나님이 붙잡아주게 되어 있으며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은 마귀의 아비예요. 절대로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절대로. 자, 우리 정직한 말씀의 정직이고 생명이 되는데 진실해야죠.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사는 사람은 정직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요. 하나님의 생수가 와요. 하나님의 기름이 와요. 능력이 오게 되는데 시편 15편 1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정직, 공의, 진실 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욥을 사단에 자랑했어요. 욥 1장 2절 말한가? 우스 땅에 욥이라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게 떠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했다니까.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가 봐. 욥 봤냐? 어? 그와 순자와 정직해서 알겠다는 데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자, 안디옥계 김비사, 박기사 봤냐? 김장로 봤냐? 여러분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에서 뭘 깨달았냐. 아,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다시 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다. 그것이 땅에 심잖아요. 땅은 정직하더라고. 안 속아요. 땅은 그대로 콩 심으면 콩을 내주더라고. 절대 파시면 판 나와요. 자, 갈라 6장 7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이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심는 거. 오늘 현실은 과거에 심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 가는 것이죠. 미래는 오늘 내가 심은 대로 되어요. 놀아보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미리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아니, 봄에 씨를 안 심었는데 무엇을 가을에 거두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죠. 왜 육신을 썩으니까? 육신의 정욕, 암호, 정욕, 이생을 자랑, 육신의 향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무엇이 낫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방탕한 삶인데요.
성령을 쓰신 자는 성령의 감동도 우리에 심어랍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의 뗀 삶을 살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로 심고 사랑을 심으면 자녀 때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시편 126편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운다는 것 보여. 뭘 울어요?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고 기도한 그 기도가 울며 씨를 뿌렸을 때 절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의 속성이 땅에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영혼에서 울어봤습니까? 기도해봤습니까? 공짜는 없어요. 씨를 심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그 영광이 다른데 어떻게 심었는가 보니까 고린도 15장 58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림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햇빛, 달빛, 별빛, 부활이 달라요. 해의 영광은 3층전, 달의 영광 2층전, 별의 영광 1층전이겠죠. 급수가 다르겠죠.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무슨 일에? 주님 일에 더욱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달리는 말에서 채찍이에요. 힘써라. 힘쓰면 땀난대요. 달려가라. 아니, 그러고 싶어요. 또 이 수고가 이 땅에 주면서 수고 십자가 진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점수를 매기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 날마다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점수 매긴데 그분이 실수하겠습니까? 힘든 대로 가둬요. 자, 본문 6절 7절에 말하기를 본문 5절에 은혜를 베풀고 미안해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주어. 너 도움받고 너 복 주려고 너한테 찬스 심는 너보다 힘든 사람 붙여준 거야. 씨를 심어. 구제해줘. 너에게 복 주려고 너에게 기회 준 거야. 또 6절 7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고 흉한 소문이 올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뢰하고 그의 마음에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그 자체가 복이에요.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애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다. 재물을 모아놓고 그 좀 동록에 다 여러분 예 쓰고 예 써서 일평생 모아놓고 살만 하면 그거 놔두고 죽더라고요. 딴 사람이 써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 여기서 내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을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는 절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저히 구복될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내 것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에 송금한 사람 구제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없는 거 그거 영원히 기록한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을 때의 기회. 그래서 영원히 자 보면 구제에 또 그가 재물 구제해 줬으니 그의 뿔이 영광이 이 굴뿔은 권세요. 경호에 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렇죠 심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씨를 어디다 심어요? 땅에다. 땅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땅은 심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어쩔 때 그 말은 무슨냐면 오늘 땅은 정직하다. 그러면 우리가 심을 때에 뭘 심어요? 씨앗을 심죠. 무엇 씨앗이에요? 말씀의 씨앗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멸류관 준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심어도 예를 들어서 계명을 즐거워서 하나님 사랑함을, 영원 사랑함을 심었느냐? 지금 1,000만 원 헌금을 해요? 아니, 헌금하라고 강조할까봐서 그냥 성경, 아니, 구제했다가. 나 어려운 사람 1,000만 원 갖다 줘야 되겠다. 1,000만 원 갖다 주는데, 무슨 의도로 주었니? 그 사람 1,000만 원 주면 내 종대. 내가 부려먹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리고 나 이만 사람 이 정도야. 나 교회 장로 정도 됐어. 그래도 이만큼 나는 남을 게 섬기고 나아준 정도 돼. 알았어? 그걸 드러내고 싶은, 아니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그 사람 주면 모르게 해줘야지 자존심 상하거든요. 인격을 좀 생각해야지. 그 사람 나 좀 생각해줘야지. 남 있을 때 주지 말아야 돼. 몰래 바꿔도 기분 나빠. 그래서 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 주는 것이 기뻐. 나눠주면 행복해.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을 거냐고 물어봐요, 지금. 정확하게 농도를 측정하시는데 아셔버려요. 자, 오늘 심는데 정확한 무슨 얘기냐면, 자, 씨앗입니다. 씨앗이 생명 있는 씨앗과 죽은 씨앗이 있어요. 씨가 고라분 거 있어요. 우리 옛날 별 씨앗은 이렇게 물에 띄어봐요. 물에 떠버린 거 있어요.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떤 건 안 돼요. 생명 있는 씨앗이 돼야 되거든요. 생명 있는 씨앗은 뭐냐면, 말씀의 생명이 살아있는 씨앗.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서 말씀대로 살아서 심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씨앗인데 반드시 나요! 내가 구제하고 섬겼는데, 왜 나는 열매 없어요? 너, 그래서, 하나님 보고 주고받고, 그래갖고, 맷대면 나눠 먹으려고 심었니? 너 나 전능하다고 나 이용해 먹고 뻥튀려고 그냐? 그것이 물론 축복도 기대하죠. 그보다도 그 전에 나는 가지고 있는 것봐 주는 것이 기쁩니다. 헌금도 해보는 게 편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 받아주셔요. 문제는 그 중심의 동기가 의도가 무엇이냐고요? 사랑이냐고 물어봐요. 사랑이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동양치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칼로 내친 순간 됐다 받았다 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 경영,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영인지 알았노라. 아, 이제 아신다고요? 아, 중심 뭐인데 몰라요? 행동을 보면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순간 네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 왜요? 내가 누가 사랑하면 그건 나 사랑해주면 좋아.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랑 그렇게 받고 싶으셔요? 그렇다. 내가 너 독점하고 싶어. 내가 너 독점하고 싶어. 마귀하고 뺏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오늘 그 씨를 심는데, 자,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냐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왜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 싶거든. 햇빛 보고 싶어갖고 땅속에 들어가면 습기 차고 깝깝해 죽겠네. 아, 나 억울해. 내가 부는데 아이, 나한테 애문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 기온이 3년 되면 해버려 쓰겠어. 3년 되면 해. 땅속에 있기 싫으니까 하나 그대로 있어. 절대 열매 없어. 똑똑하고 잘났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열매가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헌신은 그래. 참아주고 울어주고.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밀알이 땅 속에 들어갈 때 왜 열매냐면 깨뜨려져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야 움이 나와야 되잖아요. 움이 나와. 그 움이 나오는 거, 자, 이 과정을 제가 칠판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세 부에 나와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데 애굽은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 그 다음에 광야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가나안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령한 자가 뚝딱이 안 되더라고. 신령한 자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오늘 지금 흙 씨앗 얘기예요. 여기 애굽인데 그냥 씨야 씨. 애굽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때 애굽의 통치 안에서 바로왕 통치 세상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통치 안에 있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광야를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있었어도 남북이 다 안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됐어요. 광야 생활을 거쳤는데 이건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가나안 신령한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에서 그 사람 명예 권세 있느냐 돈 있느냐 보지만 여러분 그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돈, 명예, 하나님 씻고 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인생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영원 관계 없는 것 때문에, 영생도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아서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지옥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옥간이 얼마나 많은데, 돈 벌라고 주는 못 하잖아요. 돈 낼까 무서워서 못 나오잖아요. 내 한바탕의 인생을 위해 맞을 때 속고 육신에 속아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뭐냐.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근데 신령한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설교 초점 맞춘 거 어디로 봤냐면 밀알 원리로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모세 같으면 3기가 모세 40세에 애굽에서 육에 속한 사람. 광야 40년 생활했어요. 40년 자아충만. 여기는 영과 육이 엎치락뒤치락한 거예요. 여기는 영이 지배를 해버려. 여기는 엎치락뒤치락 알죠? 영과 육이 날마다 싸워. 내 속상 법을 들고 하는데 육신의 죄법을 섬겨요. 날마다 힘들어.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얘 육신에 속였기 때문에 너희가 시기와 분쟁에 있어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마음에 꿈틀꿈틀 육신의 정욕, 암호, 이성을 사랑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요단강 불세를 받아요. 요시아가 죽어야 신령한 자가 되는데 자 성경은 뭘 지금 얘기했냐면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 중보, 고급 단계 있다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님이 길인데 길 안 예수님 자신이 길인데 애굽에서는 하나의 길 역할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진리 생명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생명 단계예요. 생명 단계가 제일 좋을까? 여러분 천국의 생명의 나라고 말씀 영이고 생명의 나라를 지배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을 지배해야 되고 생명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고 살고 말씀에 대해 영과 생명으로 들어갔고 생명을 충만하게 기쁘고 왜 그런 걸립니까? 이건 생명의 결핍이에요. 젊어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아파요. 그 생명의 결핍,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능력, 천국 생명이 나고 생명나무로 죽음이 없어요. 생명은 절대 쓰레기도 없어요. 모두가 생명이 빛이고 영광이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진리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의 그 규격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내가 다듬어주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다시 말 여기가 진리 단계고 생명 단계인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가면 자유가 돼. 그래서 여기가 자유까지 와요. 자유.
신령한 자, 예, 여기 신령의 자유거든요. 주의 영이건 자유함이 있고 생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흙얘기예요. 흙. 여기는 씨인데 흙 열매. 흙 속에 지금 내 자신이 들어가가지고 밀어라 죽어야지 열매까지 올 건데 이 열매 과정이 흙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흙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땅 속에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밀어라 죽어야죠. 그래서 이 흙의 원리인데 흙은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하는 내 인생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은 정직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왜 흙도 하나 말씀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이 만든 그 흙도 정직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신의 뿌린대로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인 신문대로 자연 법칙이 또 하나의 법칙이고 영적법이 똑같은데 그 법칙들 심어야 되듯이 내 인생을 심고 향한 대로 열을 맺게 하는 것이 법칙이지 않느냐. 왜 안 심고 무엇과 거들려 하겠느냐. 흙은 정직하다는 얘기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이 열매가 없어요. 그거 씨가 보랐구만. 왜 보라냐? 너 자랑하려고 헌금했구만. 진심으로 네가 사랑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단계에 가면 좋은데 자 여기서 신령한 자의 삶은 뭘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감사로 생각했어요. 자 믿음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 요단강도 물이 흐르고 걸어가버려. 여리고성도 그 믿음으로 명령. 그 가나안 땅의 믿음 싸움이더라고. 믿음 싸움. 여러분 여호사 6장에가 여리고성 점령 5장에 할례를해요. 요단강 건너 할례를 하고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앞에서 할례란 것은 길갈에서 죄와 수치를 벗어버리고 세상 끊었다. 할례 세상 끊어야 돼. 영적 싸움은 할례 세상 끊어. 죄를 버려. 싸우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인간이 싸운다면 그거 할래요. 그 자리에 뭐 쓰겠냐고요. 싸우면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할래만 받고 주인과 죽어버리고 세례요. 그거 내가 못 박아 남과 죽네요. 하면 성령이 돼서 요단강도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릴게. 여호사는 해야 하라 멈춰라. 지금 믿음 얘기. 오늘 또 신령한 자는 아이고 신령한 자 아니 꿈도 꾸고 계시도 받고 음성도 신령 물론 그것은 성령의 음성도 말씀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니 말씀 사니까 축복이 오지요. 그래서 믿고 그냥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현재 없는데요. 그냥 받은 것으로 믿어줘. 왜요? 시험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100세, 99세, 100세 그때 막 하늘의 별도 바라보고 그 별이 내 아들이라고 그 고백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령한 자 삶만 살면 다 복도 와버려요. 어떻게 요단강 신령한 자 될까가 문제지. 저는 여러분 어떻게 신령한 자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복 주겠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속여갖고 그런 수준 높은 사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별 방법을 통해서 칠판도 올 것이고 별을 다 할 것이요. 왜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영성의 사람을 해야 되지. 아니 맨날 광야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냥 빨리 추리고 탈출해버려야지. 자 우리가 소망으로 기뻐한다. 바울은 신령한 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삼이에요. 육신은 죽지 않았고 영계로 본다면 가나안은 천국인데 여기서 몸은 있지만 실제 내 삶은 하나의 보좌 우편 앉아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예수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가 참매하니까 옥토곰 지진나 버리고 그러니까 하늘의 임재감을 살아보기 때문에 세상 감당치 못하죠. 믿음의 능력은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다 용이시키고 감사하고 품을 수 있는데 그 뜨거운 사랑의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 사랑은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뜨거운 정도가 달라.
100도 되면 물이 끓어요. 그런데 1000도, 3000도 되면 쇠가 녹아요. 근데 용광로, 저 태양은 평면도 15000도예요. 15000도 태양은 이 지구를 그 뜨거운 열기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있음을 왜 표현하면 못되겠어요. 불안세 늦게 되게 시켰는데 저는 그 사랑이 없어서 항상 한탄해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계산하면 내 인생을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만 되면 왜 표현하면 못되겠냐고요. 누구 탓하시냐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 삶을 사는 거예요. 신령한 자 삶을 살아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그러면 그 결과가 사랑하게 못했다고. 중생에서 영원권에서 마지막 때 심판대가 보여 중생 가지고 이길 건데 마지막 심판대 잘했다 죽고 중생 종아 네가 자원이 중생에서 많은 것 맡기 네 주의 중생을 제다 만 중생으로 열매 마지막 얼마나 중생하십니까? 오늘 내가 저 신령한 자의 삶을 사는 이번에 김대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어 개척교회 다니는데 7명은 청년회장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교회를 세워준다고 했던가 봐요. 근데 어떤 분이 특별히 교회는 그 호를 반값 준다. 1800만 원인데. 근데 40년 전에 1800만 원 지금 같으면 18억이에요. 네. 15일 동안 막 기도를, 불이 기도를 합니다. 파출소 가도 찾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막 15일만 기다리고 15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간가? 삼각산 가서, 삼각산. 삼각산 가서 막 얼마나 기도해야 돼. 1차 기도 응답 없어요. 2차 기도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안 오고 2명, 3명 갔대요. 3차 기도 무슨 천발이 어디서 떨어져요? 안 와. 거기서 심한 끝까지 그만 막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처리하고 그 청년이 뭔 자기가 당회장도 아니면서 야, 그것 하나 보셨더라고요. 얼마나 놀래봤어요. 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셨어요? 거기서 다 성령에 불받아버리고 그 김대성 청년에게 불이 떠 능력이 와버려요. 여기서 곳을 보면 진리 통과해버렸어요. 통과해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한 가운데서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신령한 자 가버려요. 그분이 목회길, 부흥길 세계적인 강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물질 뚝,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나중에 1800만 원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 세워요. 막 뛰면서 세상에 홍해 가진 기적이 일기적이겠냐고 막 그런 기적이 나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도 주고 어려움도 주거든요. 권한도 주거든요. 환란, 남편이, 가정이, 환경이, 사업이, 여러 가지 몸이, 환경에 권한이 와요. 그게 광야예요. 그걸 통과해야 되네. 뭘 통과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보고 죽어지고 깨지고 거기서 한 만나세요. 이 나라의 이민족이 광야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왔어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권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인생 네가 어떻게 살았냐. 황야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냐? 그렇게도 희박하냐? 이혜경 선교사는 이런 얘기더라고. 대단한 분이 그분.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답 음성 들었으면 뭐라 하냐면 2016년에 나라 민족 이렇게 될 줄 알았대. 나 가면서 아니 염려 안 해요. 정부 비평하지 마세요. 아니 시편 37편 말씀 악걸려가 아니라 부정하지 말라 막 그러면서 응답 받았으니 걱정 말아요. 우리 평화 때문에 된대. 괜찮은데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난 응답했기 때문에 절대 적화한데 우리 평화 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마음 평안하다고. 이제 무슨 얘기냐. 저 신령한 자 봐버렸어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 정권 걱정 말하고 앞으로 좋은 나라 된다고. 할렐루야. 이미 응답받고 산 사람들, 그래서 이견을 싸우면 싸운다고 하더라고. 멋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사단과 싸워서 이겼고 내가 죽었고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신선하려이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마귀인데 다음에 예수님까지 시험은 그 마귀를 쉽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찾아요. 모세 찾고 엘리야 찾고 다윗 한 사람부터 그 시대를 쓰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거든요. 흙은 정직하거든요. 안 신고 하려고요. 기도 안 하고 놀고 마귀도 일하는데 아버지께 나도 일한다겠는데 일 않고 되려고요. 부르시지라 내가 네 경도하였고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기도하면 이루신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으로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쁨을 사셔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돈만한 행복 기쁨 없어요. 주님이 응답했고 교제했고 음성됐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쓰신다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주님이 쓰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안 돼 이 나라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데, 이런 기회 영의 세계를 깨닫게 만들고.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심리를 행한대로 갚으신 하나님. 하루 시간을 어디에 보냅니까? 여러분 발 가는 거, 눈 가는 거, 눈 보고 듣는 거 어디 갑니까? 그 발이 날마다 교회 가면 그 발이 복 있는 발이고, 그 발이 여행 가면 그 발이 그 발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 시간을 쓰냐고요. 잠깐 사는 인생 주님의 사명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녀? 갓 태어난 아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러나 아니 한두 살 먹은 신부 결혼시킵니까? 성숙해야죠. 신부는 또 달라요. 신부를 만드는 교회, 신부급에 속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